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을 한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일강일독이란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그런 몇 권의 책 리스트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할 이 책은 그 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상위 쪽에 포진해 있던 책이었어요. 그저 이 책을 언제쯤 소개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소개시켜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친한 지인들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친한 지인들을 만나면 대부분 농담을 하고요. 그저 사는 이야기들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공부나 학문적인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박사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학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모 박사가 유명한 유튜버를 대상으로 쓴 논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컴퓨터로 찾아서 그 논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 논문에서 유명한 유튜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다.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나라와 특히 한국 남성들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리들을 펴가는 건데 그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질과 수준이 어떤가도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학회에 실린 논문이잖아요. 저도 논문을 싣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을 심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논문들은 보통 어떻게 실리고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논문을 평가했다면 심사를 봤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게재 불가입니다. 논문을 심사할 때는요. 네 단계로 평가합니다. 저 논문이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고 매우 귀한 논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게재, 가를 주고요. 아, 괜찮은 논문인데 조금 고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 후 게재. 논문이 문제가 좀 있어서 고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의도하는 바는 혹은 연구자의 노력은 아깝다라고 생각될 때는 수정 후 재심. 그리고 이 논문은 말도 되지 않고 가치도 떨어지고 수준도 형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게재 불가, 네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은 3명을 둡니다. 왜냐면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그 논문은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짝수로서 심사를 두지 않고요, 홀수로서 심사관을 두는 것 같습니다. 2명이 게재가를 주고 1명이 게재 불가를 주면요, 그래도 2명이 게재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논문은 그 학회에서 실리게 되는 거고요. 또한 한 명이 게재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두 명이 게재 불가를 주면 그 논문은 실리게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직 학위를 받지 않고 저 학술지에 논문을 직접 제출하기 전까지는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저자들은 그 학술지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학술지에 실리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돈을 내서 그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하는 거고요. 학술지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재하는 사람이 낸저 돈을 가지고서 심사위원도 섭외하고 직원도 둬서 그 학술지를 운영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내면 낼수록 경제적으로는 저에겐 손해고요. 또이 학술지마다 게재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저렴한 게재료를 내는 학술지가 어디인가 그거부터 찾아서 그 일정에 비추어서 거기에 먼저 논문을 게재하고 때를 못 치거나 시기를 놓치면 그때 좀더 비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논문이 만약 제가 심사를 봤다면 탈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실은 이미 학계에서도 많이 비판받는 형태의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요. 좀 형편이 없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만 그치는 것, 사견은 아니고요. 다행히 저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앨런 소칼과 장 브리크몽인데요. 저는 학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이나 수학적인 개념만 가지고 와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에 대해서 치가 떨렸습니다. 질렸어요. 지금 제가 강독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칸트의 몇개 개념이나 어떤 학자의 이름 정도 알고 한두 개념 안 걸로 정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떠들어대고 선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주변에 공부하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굳이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전이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저술을 할수 있으면 해야지라고 했는데 벌써 누군가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책을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언제나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제가 쓸게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 저자가 지적 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사기라고 하는지 몇 부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수업이나 지인들에게 했던 거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든지 놀랬습니다. 지적 사기란 책의 18쪽하고 19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앨런 소칼과 장 브리크몽이 지적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1. 막연하게밖에 모르는 과학 이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2. 자연과학에서 나온 개념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개념적 근거나 경험적 근거도 밝히지 않는다. 3. 완전히 동떨어진 맥락에서 전문 용어를 뻔뻔스럽게 남발하면서 어설픈 학식을 드러낸다. 4. 알고 보면 무의미한 구절과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일부 저자들은 의미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관심하면서 단어에만 외골수로 빠져드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다이 범주에 걸리는 것 같아요. 우선 문제가 되는 그 논문을 보면요. 왜그 도표를 해가지고 저걸 한남 뭐 유충 한남충하고 연결짓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맥락이 없어요. 정말 보면은 저자가 너무나 그 이론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늘어놓고요. 그것의 근거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마구 남발해요. 아무렇게나 집어넣습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엄연히 곤충을 대상으로 만든 그 이론과 도표를 통하여 설명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인간에게 대입하면서 하겠냐고요. 이게 벌써 범주적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건 마치 식물에게 대입하는 그런 이론과 관찰 방법을 가지고 동물들에게 대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고 뻔뻔하게 남발함으로써 자신의 학식이 얼마나 어설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논문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무의미한 단어에 거기에 매달려서 심각하게 중독 증세를 보인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그 논문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앞글자와 통상적으로 인사할 때 쓰이는 용어인 하이루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저질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내가 맞다고만 주장하는지, 뭐 저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박사로서 매우 부끄럽고 이럴 땐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함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수준 이러니 당연히 과학자들이 무시를 하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는 나와도 유명한 인문학자들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